유리한 팩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유리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지 아나운서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결혼 비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미국 결혼 비자인데 미국 시민권자 내지는 미국 영주권자 결혼하실 때 이제 그 결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비자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고 누가 받으시는지 이거부터 해서 비용까지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이 미국 결혼 비자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네. 비자가 크게 두 종류 있어요. 네. 어떤 종류,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가 있죠. 예, 맞아요. 이민 비자랑 비이민 비자의 차이는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거고 비이민 비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결혼 비자는 기본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시는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CR1이 있고 IR1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결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신 분들은 처음에 2년짜리 CR1을 받고 결혼생활 영주권자 되고 나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이제 비자를 받을 당시에 이미 2년 넘은 결혼생활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IR1이라는 비자를 받으시게 되는데 10년짜리 영주권은 처음부터 받으세요. 네. 미국 영주권은 영국의 개념 없습니다. 10년마다 갱신하시는 거라서 CR1과 IR, 2년짜리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에서 10년짜리 바꾸고 IR은 처음부터 10년짜리 영주권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이 CR1이나 IR 수속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 사이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으니까. 그쵸.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뭔가 네. 조금 다른 비자를 통해서라도 먼저 가 있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비슷하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약혼을 한 사이인 약혼자도 네. 네. 관련돼서 받을 수가 있나요?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 우리 결혼 비자는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받으니까 아직 결혼 전 단계인 약혼자 신분 상태로는 저희가 영주권을 못 받아요. 이건 비이민 비자거든요. 이 약혼자 비자를 K1 비자라고 하는데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거예요. 비이민 비자 상태로. 그리고 90일 안에 결혼을 하셔야 돼요. 이 비자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 비자 CR1으로 바뀌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민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뒤늦게 이런 이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K3라는 이미 이분은 시민권자 배우자예요. 그것도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셔서 역시 똑같이 IR이라던가 CR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영주권 비자로 바꾸시게 되십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그럼 결혼 영주권 작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 한 명이 뭐 시민권자인지 네. 뭐 영주권자인지 차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민권자도 그리고 영주권자도 배우자 초청을 할 수가 있고 결혼비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제약이 적어요.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주권 문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달 10일마다 볼 수 있는 건데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날짜가 된 사람을 인터뷰 보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그 시기에 맞춰서 대사관 인터뷰 봐야 되니까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영주권 문호랑은 관계가 없어요. 넣으면 심사하고 넣으면 심사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자격 요건 중에서 네, 네. 한국인 배우자에게 네. 범죄 기록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건 이민 비자 가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되는 문제인데요. 이민 비자는 크게는 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서 심사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국립비자센터, 내셔널비자센터에서 뭘 보냐면 신상 정보를 봐요. 그래서 내가 범죄 있다고 해서 미국 영주권을 못 받는 건 아닌데요.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범죄가 있어요. 그거를 CIMT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한다면 비도덕 범죄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나 그리고 뭐 남들에 대해서 성적인 범죄나 뭐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관련 범죄가 있으면 이건 전문가랑 반드시 의논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도 이런 그 수적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이슈가 생기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칫하다가는 아예 미국 못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기록이 있으신 분을
어떤 이민 카테고리에 계시든 반드시 전문 변호사랑 의논하시고 진행하셔야 돼요. 요거 끝나고 나면 대사관 가셔서 그 인터뷰 볼 수 있는데, 인터뷰 볼 때 아까 그 신상 정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별개로 유행성 질병을 봐요. 그래도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 허들이 낮아서 저희가 전염성 질병만 아니면 비자 발급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고, 전염성 질병이 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치가 되면 돼요. 예를 들어 뭐 결핵이나 코로나 있잖아요. 완치가 되시면 저희가 이민 비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고의성 범죄 기록이나 네. 전염성 질병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격 요건 중에 네. 재정 보증 능력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면 이민 비자로 외국인을 영주권자를 주고 미국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데려오려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두 사람을 내지는 배우자의 애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부양할 수 있는지 재정 능력을 봐요. 요 관련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멋대로 할 수가 없고요. 이민법에서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내지는 일정 수입이 벌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공시를 해요.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를 들어 시민권자한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진 않잖아요. 다른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좀 어감이 네. 안 좋을 수 있지만 보통은 친척이라던가 뭐 친구라던가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더라도 미국에 와서 재산을 우리가 부양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쓰고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민국에서 결혼 비자를 주기까지 제일 많이 살펴보는 거 저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 2010년도에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50%가 거절난 적이 있어요. 진짜? 한때. 근데 그때 봤던 게 뭐냐면 정말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보는데, 이민국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정 카테고리에는. 근데 결혼 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재정 보증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 관련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수차례 질문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폼 양식들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재정 보증에 관련된 폼 양식을 I-864라고 해요. I-864에 이제 질문을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 답변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수 들어가고요. 세금 보고서상의 부양 가족 수, 미국 세금 보고서입니다. 과거 다른 영주권 신청자의 재정 보증을 해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권자 지난 3년상 세금 보고상의 그로스 인컴, 수입 소득 같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IRS가 이런 소득 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폼 양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는 기본적인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폼 1040이라고 개인 텍스 리턴한 서류 들어가고요. 얘 3년치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IRS 트랜스크립트라고 한국어로 치면 소득 증명원이 있어요. 네. 얘도 3년치예요. 그리고 W2가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주는 급여 관련된 세금 신고서거든요. 얘도 3년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I-864 재정 보증 관련된 거는 매년 미국 내에서 주마다 다른 퍼블릭 가이드라인인데, 퍼블릭 가이드라인 하면은 퍼블릭이 이제 빈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빈곤하다는 게 아니라 네. 최저 생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인에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멋대로 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저희가 이제 입국하셔서 그 진행을 하고 나중에 약혼자 비자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혼 비자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서류들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약혼자 비자 할 때도 요 얼추 비슷한 서류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들어가서 또 영주권 하는 결혼 비자를 바꿀 텐데 그때도 똑같은 이 서류가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약혼자 비자에서 결혼 비자로 갈 때는 변호사 비용도 두 배, 서류를 할 때 시간이나 노력도 두 배 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선택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차라리 한 번에 하는 게 낫겠네요. 저는 제 마음은 그런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의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헤어지기 싫으시니까 네. 감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민국 직원분들이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을 저희가 미리 알면 네.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크게는 세 가지예요. 가실 때 받는 질문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인데, 결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로 진행하시는 분들 받은 질문들을 보면 질문 중에 있어요. Could you describe the first meeting? 어떻게 만났냐? 그 다음에 When and how did your relationship turn romantic? 이런 질문도 받는데요. 그 다음에 Who proposed to whom? 누가 누구한테 성원했냐? 이런 것도 보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특이한 질문이에요. 그 중에 얘기했어요. Who takes care of paying the bills?
누가 그 돈 내시냐가 묻는 질문도 있고요. Did you have a reception after ceremony? 하면 그 결혼하고 나서 리셉션 네. 있었냐인데 요것도 이제 상황 달라진 거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족들 이제 모임하는 그런 사진이라던가 내지는 프로포즈 시기는 더 사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혼식 사진을 잘 못 낼 것 같으면 이쪽으로 더 보완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처음 만난 순간부터 네. 로맨틱해졌던 순간들을 잘 준비하시고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결혼 비자 네.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비용 말씀드립니다. 크게는 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에서 이민국 인지대가 있어요. 요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쓰든지 간에 그 부분은 불변이에요. 두 번째는 변호사 비용이에요. 차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받은 기록들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기타 비용들이 있어요. 기타 비용에는 뭐 이런 거예요. 이민국에 내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이민국에 우리가 그 내가 어떤 서류를 넣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민국 인지대 그리고 변호사 비용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민국 인지대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CR1이랑 IR1은 그 저희가 청원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I-130이라고 결혼 비자 관련된 여러 카테고리 중에 결혼 그 청원서 내는 접수 비용인데 얘가 535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국립비자센터 신상정보 관련돼서 넣는 양식이 325불이고요. 재정보증 비용이 120불이 있어요. 대사관 신체 검사 비용 이건 병원마다 다르니까 20만에서 30만원 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미국 들어갈 때 영주권 카드 비용 받잖아요. 그게 2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이제 별도로 약혼자 비자 갑니다. 요 비용은 나중에 그 약혼자 비자에서 결혼 비자 할 때 똑같이 쓰셔도 되고 일단은 그 전에 비이민 비자, 약혼자 비자 들어갈 때 약혼자 비용 접수 비용도 535불입니다. 대사관 신체검사 비용 있고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대사관 비자 접수 비용, 요거는 인터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65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K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비이민 비자로 바뀌어서 그 후에 이제 영주권 비자를 바꿀 때 신분 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신분 조정을 할 때는 그 뽑 양식이 있어요. 결혼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비민 비자에서 이민 비자로 바꿀 때 I-485라는 걸 써요. 근데 이 I-485 양식에 우리 아까 그 재정보증이라던가 뭐 다른 이제 필요한 서류들 일을 하겠다고 그건 저희가 이제 콤보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된 비용들이 이 I-485 비용이 다 커버가 돼요. 요 부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랑 확인하세요. 네. 돈 더 뜯기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I-485 비용은 다 합치면 신체검사 비용이랑 합쳐서 1225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은 1225불을 너무 과도하게 넘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내 비용 뭐뭐입니까? 확인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유리한 팩트 오늘 결혼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